경남 서부 지역과 서남해안 지역을 발전시켜 균형 발전을 이룰 사업, 남부내륙철도 건설이죠. 이번에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남부내륙철도는 그동안 낙후됐던 경남 서부지역과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개발을 앞당길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노선으로 포함됐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8개 시군 경남 서부 지역은 강원도 폐광 지역, 경북 북부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6대 낙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철도 교통에서도 사실상 소외된 곳이었는데요. 진주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도 창원과 밀양 등 경남 동부로 빙 둘러가야 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경남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170.9km를 잇는 사업. 사업비만 5조 7,864억 원이나 되는 대형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지역 간 고속연결, 광역철도를 통한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과 함께 병목구간 해소 등 철도망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개설 사업은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후반기 착수 사업으로 포함돼 있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2차에 이어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된 것은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개설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뭐 거리가 단축되니까 뭐 시간상으로도 단축이 되고 예. 또 아마 거제까지 남북내륙철도가 완성되면은 뭐 진주를 들리는 관광객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제를 포함해 통영과 고성, 진주 합천을 거쳐 경북 김천까지 연결하는 철도 교통로가 완성되면 낙후된 주변 지역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남부내륙철도 이런 그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의 그 숙원 사업이라는 걸 잘 알겠는데요. 이런 그 숙원 사업이었던 것만큼 그동안에 그 지역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빨리 착공해달라 이런 조기 착공에 대한 요구가 많았죠. 네, 그동안의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엄격히 따지면 50년 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김천에서 당시 경남 삼천포까지 연결하는 김삼선의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입니다. 경남 주민 5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와 합천, 통영과 거제 등 경남 5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남부내륙철도 범도민 추진협의회 회원들.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국가 돈 아무데나 퍼주지 말고 지방과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남부내륙철도에 돈 좀 쓰십시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수도권의 유리한 방식을 개선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생개딴의 각오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 일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서남부 경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가 50년 전 약속했던 숙원 사업이 실현돼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항공과 조선 등 국가기관 산업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까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반길 만한 일이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기 착공이 과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조기 착공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남부내륙철도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건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낙후된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금액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실무 점검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이 중간 점검 결과 0.5일로 낮아 경제성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돼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분석이 다 완전치 못한 거죠. 하지만 경남도민들은 철도는 지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라며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루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가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과거 호남고속철도와 전라선 복선, 원주강릉 복선 전철도 비용 편익 분석이 낮게 나왔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낙후된 지방 살리기라는 정책적 배려로 추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너무 경제성 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과 KTX 이용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산정 과정에서 기존 서울 김천 노선에서 이용 수요에 대한 편익을 포함하고 터널 공사비는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김천 간의 편익을 반영하고 또한 교량 형식을 변경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하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성공적인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1차 과제. 노선 통과 지역의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